내가 점점 아줌마 같아 가고 있구나 스스로 느끼는 점이 있어요. 근데 워낙에 좀 성격이 극성맞고요 제가. 그래서 네. 20대에도 좀 아줌마 같은 기질은 있었어요 워낙에. 그래서 뭐 특별히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극성맞은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환희나 수민이? 네. 예, 환희랑 수민이에게는 어떤 엄마의 캐릭터로 이미지를 주고 싶습니까? 아기 그 아이하고 기싸움이 한 번 있어요. 큰 자녀하고 부모 사이에 기싸움이 있다고요? 네. 그때 지면 엄마가 그때 지면 평생을 져요. 그때 쐐기 딱 이 뇌에 아 우리 엄마가 화를 내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. 그 전에는 많이 안아주고 대신에 사랑을 주죠. 네. 그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탈렀어요. 네가 뭐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. 근데도 고집을 피우고 엄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때가 있어요. 그때는 그래?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? 그럼 알았어.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. 그래 나가. 그랬죠. 그랬더니 벙쩌하더라고.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는데 그때 눈이 흔들리면 안 돼. 계속 봐야 돼. 나가라고. 어. 딱. 그러면 이제 쫓겨난 거야. 지도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엄마한테 자존심이 한번 꺾이는 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. 네. 어. 그래서 딱 나가더라고요. 옷을 벗고? 응. 환희가 나가. 딱 했더니 딱 현관문을 딱 열기 전에 딱 뒤돌아서 하더니 나한테 울면서 엄마가 나가요 이러는 거야. 아, 난 그 말을 할 줄 몰랐지.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엄마가 나가는 거야 나한테. 옷은 다 벗고. 그래서 내가 그랬지. 엄마가 돈 벌어서 엄마가 산 집이니까 네가 나가. 그랬죠. 아니 그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. 아니 말이 안 되더라도 기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엄마가 남은 시간들이 편해. 결과 어떻게 됐어요? 내 쫓았죠. 5분 동안 문 딱 닫았죠. 그리고 그 문 사이에서 서로가 각자가 생각을 했겠죠. 나는 길을 대고 야 지금 뭘 하고 있을까. 진짜 나가면 안 되는데. 깜짝 놀래고. 조금 이따 이제 문을 다시 딱 열었죠. 나갈래 들어올래. 잘못했어요. 다 그리고 타협을 가르쳐줬죠. 그 이후에는 쉬워져요. 그 많은 말을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돼. 너무 막 엄마들이 요즘은 막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하잖아요. 근데 딱. 딱 이러면 딱 먹어요. 그거는 편해졌어요. 뭐 기술자면서 이기니까. 네, 우리 둘째도 그런 고비를 한번 넘겼고. 근데 애들 얘기하면 재미없죠.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. 재밌어요. 예. 이제 괜찮아요. 하는 지금 몇 살 됐어요? 7살 됐어요. 이야, 유치원 다니겠네요. 네.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르침의 방식이 이제 좀 틀려졌죠. 며칠 전에는 또 우리 환희가 얼마 전에 최근에 울면서 왔더라고요 유치원에서. 너 왜 그러니?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왕따 비슷한 거를 좀 당하고 왔더라고요.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스티커를 갖고 왔는데 자기만 건너뛰고 안 줬다라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이랬죠. 다 얘기를 듣고 환희야 이제부터 엄마가 얘기를 할게. 네가 택해. 세 가지 방법이 있어. 알았대. 첫째, 참는다. 훗날 그 친구한테 얘기한다. 가만히 생각해봐봐. 너는 모르는데 혹시 네가 그 친구한테 섭섭하게 한 게 있어서 그 친구가 너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일 수도 있어. 가만히 생각해봐. 없었대. 그래, 두 번째. 이열치열. 네가 원하는 엄마가 스티커를 사줄게. 똑같이 가서 그 친구한테 해. 그 친구만 빼고 다 주는 거야. 그러면 그 친구가 와서 너 왜 나는 안 줘라고 물어볼 건데 그러면 그때 말을 해. 너는 어저께 나한테 왜 그랬니? 그 방법이 있고. 아니야, 세 번째는 우회적인 방법이 있어.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줄게. 그 친구만 혼자만 붙들어다가 이렇게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친구들하고 나눠 가시라고 선생님한테 말을 하게 해줄게. 뭘 택할래? 3번 해주세요. 그러더라고.
그래서 그렇게 해줬죠. 그러니까 다음날 와서 엄마, 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친구가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.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고 그 친구하고 다시 친해졌어요. 그러더라고요. 근데 거의 대하, 아들하고 대하 수준이 거의 성인 대하입니다. 그죠? 성인 기술을 치고 맞는 타협과 그런 그 기술을 가르쳐 있는. 아직 뭐 그 환희가 그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커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로 좀 살아가면서 지혜를 갖고 좀 살아갔으면 하는 거겠죠. 그